2022 K3 리그 27라운드 경주한 수원 축구단과 파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경주 축구공원 3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현덕이 이끌고 있는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용 골키퍼, 변준범,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김정주, 양준모, 김재민, 김양호, 정태훈,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은호 감독이 이끄는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전우랑, 문진용, 김승찬, 이상혁,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성정윤,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선발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발 슈팅! 강력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은 교체로 들어온 이지용 선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임팩트가 힘이 제대로 실렸습니다. 장지성이 손을 들었고요. 한 번의 페이크, 그리고 양준모의 왼발 반대편 헤더. 두 명의 선수 사이. 지금은 날카로운 이 프리킥 갔는데 살짝 모자랐습니다. 저렇게 두 명의 사이로 이 지나갈 수가 있군요. 이번엔 경주한 수원 템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여기서 오른발 슛 맞았어요. 박민선 좋습니다. 송경환 화이팅. 지금 김양호 선수였네요. 김양호 선수가 이 수비 두 명 사이로 공간 침투를 보여주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해봤는데 박민선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멋진 태클 파주시민.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0대0의 스코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 흐름을 짚어드리자면 경주한 수원 축구단이 조금은 이 점유율을 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 축구단,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민 축구단의 정말 숨막히는 수비를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한 번의 기회. 김도윤 박스 안쪽. 김도윤 왼발 슛 맞았어요. 김태용 골키퍼. 네, 파주 시민이 이런 거를 지금 원했던 거거든요. 지금 바라고 바라던 그림이 한번 나왔는데 와, 지금 여기서 터치 좋았고요. 강력한 왼발 슈팅. 이 임팩트도 좋았지만 김태용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줘. 오른쪽 다시 한번 헤더. 세명이 선수 잘 돌았고요. 박스 쪽 왼발 슈팅.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안은산 선수. 안은산이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이 두 번 접으면서 수비수 세 명을 제쳐냈고요. 왼발 슈팅까지 노려봤는데 지금은 타겟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헤더 경합. 센터 서클 쪽. 전진 패스. 김정주 오른쪽에 공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 여기서 박민선이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공이 흐른 것이 경주한 수원에게 운이 따랐거든요. 여기서 박민선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춰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김양호 선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멋진 돌파를 보여주고 있고요. 캡틴 양준모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리고 김정주 주고 받았고요. 김정주 박스 안쪽 서동현. 그리고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동현 선수가 약간은 야속하다는 듯이 이 주심 쪽을 바라봤는데 지금 오랜만에 유기적인 패스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김승찬 선수와 서동현 선수가 약간 겹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먹히진 않고 있고요. 이번에 오른쪽 이지홍 한번 접었고요. 박스 안쪽 오른발로 반대편. 수비 헤더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태용 골키퍼
수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처리,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공 잡아냈고요. 여기서 한번 접었고 아는산 왼발로 오른발 슛! 파주시민 축구단. 지금 공격 루트는 굉장히 새로운 공격 루트를 또 한번 창출해 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는산 선수가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크 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접어졌고요. 그 다음에 왼발로 이 아크 쪽에 있는 선수 그리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이상엽 선수였네요. 패스. 캡틴 양준모. 그리고 뚫어냈습니다. 아크 쪽 왼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김정주 선수 이 후반전에 이 몸이 제대로 풀렸습니다.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주 선수 힘낼 수 있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전해주세요. 김정주 화이팅! 날카로운 왼발 슈팅 한 차례 시도를 해 공다위 선수가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지금도 오른발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김도현 원샷 원킬. 김도현 저 후반 63분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원샷 원킬로 깼습니다. 김도윤의 선제골. 파주 시민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경주환 수원이 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계속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미스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놓쳤고요. 센스 있게 지금 박민선 선수의 골킥 그리고 한 번의 헤더. 이 한 번의 헤더가 곧바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지금은 굉장히 센스 있는 슈팅으로 이 김태용 골키퍼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이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살려냈고요. 오른쪽에 열어졌습니다. 손경환 반대편 크로스. 그리고 김승찬이 더욱 높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전우람 선수가 오른 무릎 쪽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경환 선수가 이 크로스의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김승찬 선수가 먼저 그리고 더 높게 뛰었습니다. 네, 지금 파주시민축구단의 전우람 선수의 상태를 확인했고요. 왼쪽에 길게 이번에 경주환 수원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막았어요. 박민선. 네, 지금은 회심의 슈팅을 한번 날려봤는데 유지민. 이 롱킥이 연결이 됐거든요. 박스 안쪽에서 유지민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캡틴 양준모 이번에 오른쪽 반대편 높게 올랐습니다.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네, 지금은 정태훈 선수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박민선 골키퍼가 쉽게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캡틴 양준모 한번 접었고요. 왼쪽을 봅니다. 공다휘 오른발로 반대편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골. 7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에서 크로스 너무나 좋았고요. 이 동점골 기회 결국에는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정태꾼 선수였나요? 정태꾼 선수가 이 방금 전 상황이었죠. 헤더에 임팩트가 실리진 않았는데 방금은 완전한 임팩트를 실어서 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박민선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네, 지금 후반 70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양팀 공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잡아냈고요. 여기서 서동현의 트래핑,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왼쪽 두 선수의 경합, 공에 대한 투지, 왼발로 오 박민선, 그리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정우영 선수 그리고 캡틴 양준모 선수의 공에 대한 집념, 투지를 볼 수 있었고요. 한번 접은 다음에 이 왼발 슈팅, 강력한 왼발 슈팅, 박민선 선수가 이 캐칭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런 볼이 나왔을 때 이 세컨볼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경주한수원 선수들이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비의 헤더, 다시 한번 아크쪽 뒤쪽에 장지성 왼발 크로스, 그리고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네, 지금은 정태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이 정태쿤의 머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임팩트는 제대로였는데 방향 설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변준범 오른쪽 터치라인 쪽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대편, 그리고 왼발, 마지막에 왼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공다휘 선수교체 있습니다. 10번 이상혁 선수가 나오고 33번 서우일 선수가 지금은 오른쪽에서 제대로 올라갔는데 이 왼발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의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유신 선수와 서브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로, 그리고 높게 떴습니다. 오른발, 마지막엔 김태웅 골키퍼, 김태웅 최우재, 그대로 수비의 클리어링. 아직 공 살아있고요. 이제 1분 20초가량 1분 2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양준모 슛! 골! 경주한수원 캡틴 양준모 결국 극장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1,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경주한수원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양준모 선수 천금같은 이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중요한 경기인 만큼 와 정말 그림 같은 이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선수가 약간 미끄러졌고요. 로빙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양준모, 네, 지금 박민선 선수가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골이 나왔습니다. 캡틴 양준모 스코어는 2대1. 이제 움직임이 더욱더 살아나고 있고요. 뒤쪽 박스 쪽 일단 잡아냈습니다. 김태호,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후반기 순위 싸움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27라운드 경기, 경주한수원 축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